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월동 준비 가운데 차량 소유자들, 겨울철 차량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하미TV에서 겨울철 차량 관리 특집 시리즈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차량 타이어 적정 공기압은 어떻게 관리해야 좋은지 H&I 오토모티브의 김윤재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우정 PD입니다. 보통보다 많이 넣으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계절은 추워요. 하계절은 덥고요.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여름철에는 팽창을 하고요. 더우니까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수축을 해요. 저기 일반적인 게이지 가지고 이 타이어 프레저 게이지 가지고 인플랫 게이지 가지고 타이어 측면에 있는 차체 측면에 있는 타이어 레벨 게이지가 있어요. 이만큼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콜드 타임 뭐 32, 3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쪽 32, 32, 뒤쪽 30, 32 그냥 보통 승용차야. 근데 그 같은 경우에도 이 시카고에는 거기서 적어놓은 그 콜드보다 더 추워요. 그래서 32보다는 35에 맞춰주시는 게 왜냐면 이게 또 35에 맞추면 또 겨울철에 여름철로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35에서 또 올라갑니다. 그때 또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이면 팽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겨울철에는 수축하고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 정도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더 넣어주고 여름철에는 조금 더 낮게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그 옆에 있는 대로 뭐32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겨울철 타이어 적정 공기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겨울철 사고 조심하시고 안전히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BC 뉴스 최우정입니다.